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전 사이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 크게 올라서 따스하겠고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새벽부터 곳곳에 내린 비는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흐렸던 하늘은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아침 기온은 5도 내외로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있었지만 강수량이 적고 강수 시간이 짧아서 건조특보는 해제되지 못했는데요. 일부 중부 내륙과 영동, 전라 동부, 경북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는 대기 매우 건조하고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기는 더욱 메말라갈 것으로 예상되니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고요.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따스해진 날씨에 방심해서 얇은 옷차림하기 쉬운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만큼 겉옷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